순환소수란 게 있는데, 뭐, 0.13땡땡 이라면은 0.13131313 이렇게 다, 이렇게 순환되는 걸 말하거든, 순환. 순환마디라 그러는데, 이게 순환마디 같진 않아. 왜 그러냐면, 순하다는 건 착한 걸 의미하잖아. 안 돼. 그래, 뭐, 한자로는 뭐, 돌아간다 이 말이지만은, 딱 읽을 때 순환이라면 좀 순한 느낌이 들잖아. 근데 이게 사실은 악한 놈이야. 악한 마디라고 부르고 싶고, 악한 소수라고 부르고 싶다. 왜냐면 이게 왜 악한 소수냐면, 이거 그냥 계산해 보면, 1.3 빼기 0.5 하면은, 10 넘어오고, 8. 0.8이지. 0.8땡 이렇게 하면은 바로 틀려. 왜냐면, 얘 악한 정체를 말해줄게. 답이 이게 아니거든. 순환소수는 분수로 일단 고쳐야 돼. 9분의 13. 순환마디가 아닌가 빼기 1. 그 다음에 9분의 5. 그럼 9분의 12 빼기 9분의 5. 그럼 9분의 7이지. 9분의 7인데, 이거 보면은 0. 여기 9면은 0.7땡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런가 볼게. 바로 0.8땡이 아니잖아. 0.7땡이잖아. 이게 하면 7 나누기 9를 하면 0점 하면 7, 9, 7, 63. 또7 나오지. 동그라미 9, 7, 63. 또7 나오지. 이거 봐봐. 이게 순환마디가 아니었지. 악한 마디였잖아. 이게 계산도 안 맞고. 그지? 그냥 계산, 순환소수로 계산했으면 절대 답이 안 나오거든? 이걸 분수로, 자기 분수로 해야, 분수로 계산해야 된다고. 그럼 이게 내가 볼 때는, 저거는 순환마디라 해야겠지만, 나는 이걸 악한 마디라 부르고 싶은 이유가 이거야. 답은 0.8땡이 아니라 0.7땡이야. 약을 먹고 손이 저리네. 0.7땡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. 여기까지 하자.